하늘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높은 하늘을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화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높은 곳은 멋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서울의 한 고층 빌딩 21층 유리창 밖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매뉴얼에 따르면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일 때는 외벽 청결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처럼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바람 어떻습니까? 아유, 이 정도 바람이면 산들바람이지. 태풍만 안 불면 해야 돼요. 비가 오면은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면은 때가 불어서 잘 닦인다고 더 닦아야 된대. 네, 알겠습니다. 청소철인 봄, 가을을 맞아 외벽 청결 작업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외벽 청결원의 사망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임을 숨기고 외벽 청결 용역업체 한 곳에 전화를 했는데요. 5분도 안 돼 오늘 당장 고층 유리창 청소에 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작업 전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안전교육과 안전작업 매뉴얼 기준에 한참 미달된 이 낡은 한 줄의 로프, 간신히 앉을 넓이의 선반, 그리고 청소도구 몇 개, 그리고... 날씨 좋네요. 그러게, 이제 가을이네. 그러니까, 진짜. 향도 진짜 좋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준 안전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스트로봉인데요. 보시다시피 특별한 안전효과가.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떨어지는 신발이 어쩌면 제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모두, 그 어떤 안전장비도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외벽 청소 안전작업 매뉴얼은 대체 어디에서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유리창 안에서 보는 하늘과 유리창 밖에서 보는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SBC 이화식입니다. 진짜 조마조마해서 참, 저 시키는 진짜. 아니 저 지영 죽었다고 집까지 죽겠다 작정한 거야 뭐야 저 자식. 안 죽어. 사람 원래 죽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안 죽는 거 모르냐? 너는 꼭두 새벽 날씨로 쫓겨간 것이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할장돼? 수출 가서 자 얼른.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 저 어땠어요? 별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별로였어요? 그냥 다. 오늘 제 앵커멘트 듣긴 한 거예요? 저도 선배 취재 별로였어요. 아니, 내 건 퍼펙트했어. 저거 봐라. 나오고 말도 하기 싫다. 눈도 마주치기 싫다 그거네. 야, 너 알아봤어 그거? 네, 그 지난번 침몰된 그 유조선 있죠? 어. 아직도 기름 둥둥인가 봐. 돌고래 한 마리가 떠올라 죽었대. 그래? 시작일 거예요. 네, 시간 지나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됩니다. 데려와서 부산 찍어올게. 야, 그런 말에 우리 저기 헬기 신청해서 우리 한번 이번 심각성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네. 너 언제 내려갈래? 집에 돌려도 바로 갈게요. 어, 그럼 내가 저기 헬기 항로 허가 받아놓을 테니까 바로 연락할게. 응. 네, 상황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전화해라. 다른 돌고래 사체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이번엔 유조선 기름으로 죽은 게 확실하답니다. 몇 시간 뒤면 수백 마리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대요. 내일 아침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너 확실해? 네. 알았어.
우리 셋만 가는 거야? 카메라 팀은 부산 팀이 오기로 했어요. 그 팀이 잘 찍는데 받아. 아래 도로는 차가 막히네. 현장에서 날씨하면 편하리 씨 카메라 테스트에 아예 못 온다고. 거기서 끝나고 8시까지 시험장소에 어떻게 와? 기장님, 20분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제가 기름값도 더 내고. 아, 이 기자, 이게 택시야? 택시인 줄 알아? 어? 경로 이탈하면 심할서에. 잠실에 헬기 승강장도 있고 항공법 시행 규칙 어긋나지 않습니다. 벌금에 신고도 미리 해야 내릴 수 있지. 벌금도 얼마라도 제가 낼게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좀. 3년 동안 그저 제가 잘난 줄 알고 준 대로 받기만 했어요. 이것 하면 잠실에서 방송까지 3분이면 되잖아요. 도와줘요, 기장님. 그저 딱 3분만 그거라도 해줄 수 있게 좀 도와줘요. 그 여자 인생이 걸린 문제야. 3년을 나한테 준 여자한테. 지금 오늘 그 3분 내가 되돌려줄 수 있게 좀 도와줘. 네, 기장님. 스탑. 가자.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잠깐이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나랑 가자. 근데 그렇게 다른 날 보며 눈물 나게 행복한 듯 웃고 있음. 어떻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나 봐. 너의 눈을 가려버리고 싶어. 그림 봤지? 네 맘을 꽉 누르고 싶어. 그게 내가 이 말을 3년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너무 늦었어요, 기준님. 나 너 좋아한다. 나 좋아하지 말아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다른 사람 사랑해요. 나 기장님 친구 사랑해요. 미안해. 나 못 늦게 알아서. 접어. 버려요, 기장님 마. 너 때문에 꿈도 못 꿀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어. 나랑 가자. 얼른. 아, 많다야. 나랑 가자. 시간 없어. 아, 기사님이랑 못 가요. 안 돼.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지. 나 너 좋아한다. 나 좋아하지 말아요. 나 너 사랑한다. 너의 하루 나의 의미가 됐고 나의 못된 사랑. 감사합니다, 기장님. 고마워요, 기장님. 잘해. 어? 하던 대로 여유 있게. 현아리, 예, 네, 여보세요. 예. 예, 보도국장님. 가던 길에 잠시 항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항로 변... 이거 무슨 소리... 아니, 항로 변경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당신 미쳤어요? 예, 알았어요. 예. 되게 앉아. 7분만 말할 거니까 숨 고르면서 잘 들어. 모닝뉴스니까 실제처럼 할 거야, 아마. 미리 읽어보라고 주는 예도 거는 거 그딴 거 믿지 마. 아침에는 밤사이 들어오는 속보가 넘쳐나거든. 생방하면서 스튜디오에서 만든 슬라이딩 보내고 실시간으로 앵커스가 밀어넣으면서 뉴스를 할 가능성 많아. 취재하면 편집 덜 돼서 1분이고 2분이고 뭐 읽을 것도 없는데 시간 끌려고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봐. 아, 내 눈이 카메라야. 원고 반응 그 1초 안에 첫 주어랑 마지막 문장 외워서 무조건 카메라 보고 멘트해야 돼. 그것만 잘해도 반응된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한 번도 읽어보진 못한 원고 받을 때는 제일 헷갈리는 건 숫자로 도배된 원고고 장음이 뭐야? 2, 4, 5, 만, 두, 세, 네, 쉰. 그 외 몽땅 다 넣으며. 잘했어, 맞아. 카메라는 총 4대. 그 중에 제일 신경 써야 할 건 정면 카메라. 눈과 고개 방향은 같이 가야 전문적으로 보이고 살짝 곁눈질 한번 힐끔도 뉴스 프레임 안에서 엄청 거슬려. 짧은 시간인 만큼 잡동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앵커들은 사소한 습관까지 다 없애는 거야. 너는 날씨하면서 손짓, 발짓, 뭐 엉덩이 내밀어, 가슴 내밀어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그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 시선은 정면 카메라 렌즈 하단부를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 5초면 결정나 아나운서 시험은 눈으로 보는 비디오가 2, 3초. 너는 호감 인상이니까 뭐 그건 됐고. 첫음 딱 들었을 때 음색을 2, 3초. 너 맑은 날씨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음보다 오늘 비가 오겠으니 우산 준비하세요 하는 날 안녕하십니까 훨씬 신뢰감과 해봐. 안녕하십니까. 그건 맑은 날씨였고. 안녕하십니까. 밤 낮춰 신뢰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그럼 기억해. 안녕하십니까. 그치. 안녕하십니까. 헬기 타고 날아온 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누구한테도. 편안하게. 숨만 차지 이제. SBC 뉴스모닝 경력직 아나운서 지원자 표나리입니다. 기자님? 시선 고정. 뉴스룸에 앉으면 제일 먼저 정면 찍는 2번 카메라 먼저 찾아. 그리고 이 뉴스룸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으로 렌즈 하단부에 시선 고정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0.5초 심호흡하고 리딩 시작. 밤사이 속보입니다. 봐, 내 눈이 카메라야. 원고 반 그 1초 안에 첫 주어랑 마지막 문장 외워서 무조건 카메라 보고 멘트해야 돼. 그것만 지켜도 반응된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원고 받을 땐 제일 헷갈리는 건 숫자로 도배된 뉴스고. 어제 충북에서 54살 조모 씨와 동갑내기 친구인 54세 김모 씨가 술을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버스를 피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9살 최모 씨, 24세 이모 씨, 55살 정모 씨 등 24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대형 교통사고는 1,228건을 넘어섰습니다. 첫 주어랑 마지막 문장 잘 봤네. 카메라 보고 해야 하니까. 박 씨 일당은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20마리 중 19마리만 수거된 상태로 현재 세관 직원이 나머지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를 제가 찾은 것 같네요. 세관 직원은 문제의 뱀이 독성이 매우 강한 종류라며 공항 이용객들에게 아주 간이 보는 기집애구만. 기집애가 겁도 없이. 잘 해내면 언젠가 네 옆에서 내가 앵커해줄게. 영광인 줄 알아. 지역별 떡과빵으로는 아는 팥찐빵, 청송 콩창떡, 영양왕 밤빵이 있으며 통팥 두텁떡, 호박 범벅떡, 앙금 통팥빵, 잣쌀 알심떡도 지역과 관계없이 사랑받았습니다. 팥 밤찐빵, 된장 장국죽, 짱뚱어 찜탕, 게살 샥스핀, 쏨땀 똠양꿍도 출시 예정입니다. 시간 초과. 야, 정신 안 차려? 어? 똑바로 못하지? 이게 태국서 쏨땀 똠양꿍 처먹을 때 잘만 처먹지만 그 혀는 뭐? 먹을 때만 쓰려고? 어? 나와. 나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별미 메뉴 리스트가 발표됐습니다. 지역별 떡과 빵으로는 아능 팥찐빵, 청송 콩창떡, 영양 완밤빵이 있으며 통밭 두텁떡, 호박 범벅떡, 앙금 통팥빵, 잣쌀 알십떡도 지역과 관계없이 사랑받았습니다. 10월부터는 붉은 팥팥죽과 햇콩단 콩콩죽, 그리고 가을 과일을 넣은 완밤빵, 풋껍질 콩찜, 단팥밤 찜빵, 된장 장국죽, 짱뚱어 찜탕, 게사 샥스핀, 솜땀 똠양콩도 출시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클로징 갑니다. 자, 이 큐! 앞서 전해드린 가짜 산삼 사기단 검거 소식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한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아직 끝내면 안 돼요. 40초만 더 끌어주세요. 놀라운 점은 사기 피해 노인 10명 중 6명은 알고도 속았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줬다는 고마움에 사기인 걸 알면서도 당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기꾼들은 처음 보는 노인에게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살갑게 구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사기당한 노인들에겐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만병통치약보다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줄 말벗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자, 딱 25초만 더. 심지어 사기꾼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노인들까지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액 때문에 생전 전화 한번 하지 않던 자식들이 수백 통씩 전화를 해대며 부모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한마디가 알면서도 당하는 노인 대상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SBC 뉴스 모닝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끝났으면 끝났다. 어? 잘 봤으면 잘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전화 한 통 안 해주냐? 그것도 못 해줘? 손가락이 부러졌지, 부러졌어. 아, 표나리 시험 잘 봤어? 카메라 테스트 봤지? 도대체 선배는 날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 안 했어? 아이씨, 아 재수없네 진짜. 오디션 연습은 나 혼자 해? 애지간히 좀 해. 표나리 늦지도 않고 시간 맞춰 귀신같이 왔고요. 테스트도 XXX나 잘 봤고요. 표나리가 실수한 건 딴 사람도 실수했어요. 됐어요? 됐어, 그럼.
걷기 매력 있네. 야, 유아신. 너 내 방으로 와. 야. 너 항로변경 미신고 및 경로이탈이면 중징계감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한 거지? 응? 예상했습니다. 달게 받을게요. 근신이에요, 뭐. 감봉? 이 기자, 정직이야. 정직 한 달에 감봉 6개월. 됐냐? 왜 억울해? 야, 그냥 안 잘린 게 다행이라 생각해. 아니, 정직이면 한 달 동안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나 보네. 아쉬워서 어쩌지? 국장님. 9시 앵커 오디션 제대로 붙어보나 싶었는데. 야, 그냥 집에 가 쉬어. 저 오디션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를 못 나왔는데 무슨 오디션을 봐, 자식아! 너 참가자 자체가 박탈이야, 임마! 야, 그러니까 사고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야, 한번 물어보자. 너 도대체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너? 알겠습니다. 아, 왜 저렇게 고분고분해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얌전한 거야. 다시 올 거야. 야, 화진아. 너 정직 먹었어? 어? 헬기 유턴해가지고 방송국으로 다시 왔던 게 사실이야? 누가 그래. 아니야. 야, 9시 앵커 시험은? 그럼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진 거야? 국장님이 뭐래? 정직 먹으면 회사도 못 나오잖아. 오디션 볼 수 있대? 안 된대지? 너 자격 박탈된 거지? 아이야! 너 참가 자격도 탈락이야! 너 지금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진 거야, 임마! 어떡하려고 그래! 야, 화신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휴앵커한테 쉬운 여자라고 한 거 잘못했습니다. 너 같은 애 안 좋아해. 쉬운 여자. 제가 쉬운 남자 하면서 다 갚겠습니다. 휴앵커가 태국에서 제 가슴 더듬어 줄 때 그때부터 제 가슴은 당신 거였습니다. 그때 솔직히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파원 가기 전 저를 짝사랑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잘못했습니다. 휴앵커의 마음 다 알면서 갖고 놓은 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진짜 한데 딴 놈이랑 얘기했으면 너 좋다는 놈이랑. 저도 그때 진짜 솔직히는 하고 싶었습니다. 휴앵커의 입술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빨리 하자. 기회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어. 수고하셨어요.